오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피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소마젠입니다. 이 회사는 마크로젠이 2004년 미국에 설립한 유전체 분석업체이고요. 미국 전역의 대학 및 유관 기관에 유전체 분석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며 미국 내 NGS 서비스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유전체 분석은 연구대학, 각종 관련 컨소시엄, 제약회사, 의사, 최근 들어서는 개인들까지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소마젠이 최근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행정명령은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까지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 경제를 위해 바이오 제조 혁신을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코스닥에 상장한 미국 바이오 상장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소마젠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미 기존 핵심 사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신사업인 단백질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 시장 공략이 올 하반기부터 가속화될 전망이기에 중장기 매출 성장성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모더나와 개인 맞춤형 암백신 개발을 위한 옵션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크는 임상 이상 시험 중인 암백신의 공동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모더나에 3,500억 이 정도를 지불할 예정이죠. 백신에 대한 1차 데이터는 오는 4, 4분기에 나올 예정이고 개인 맞춤형 mRNA 항암 백신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선 발표 내용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글로벌 백신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에는 147조 8천억에 이를 전망이며 이에 소마젠이 지난 2014년부터 모더나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공급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트상으로는 이제 시작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며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7,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바이오 기업이 소마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